제가 이제 63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0이 됐죠. 만으로 보면 58.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젊은 간호사분들만 있었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독도 하고, 쓰레기통도 치우고, 이런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혼자 그러셔요. 처음에는 힘도 없어가지고 잘 듣지 못했는데 다음에 오더니 뭐라고 그러셔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래요. 하나님한테 부탁해라, 빌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기회를 한번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여반장이다. 손바닥을 뒤집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했어요. 몇 가지를 했는데 계속 그냥 하하하 혼자 웃으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중환자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기도해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심심해서 하얀 벽에 네모난 온도 조절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볼게 없이 그만 뚫어지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간호사가 너무 심심하시죠? 이러면서 자기의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핸드폰으로 음악을 저쪽에다가 틀어놓고선 자기 교대할 때 가져갔어요. 그런 고마운 일이 있었고, 다음에 그랬어요. 종이를 좀 달라고. 볼펜하고 종이를 달라고 했더니 종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일기라는 게 들어와서 뭐 혈압이 얼마나 됐고,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뭐 때문에 무서웠고. 다음에 이제 거기에 쓰게 된 게, 그거를 선착자라고 내가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가니까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찾은 사람들을 내가 선착자라고 써놨어요. 먼저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이제 다 썼죠. 그러니까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고모부, 다음에 먼저 갔던 1년 선배, 더 선배, 더 위에 선배, 다음에 후배들. 먼저 죽은 조종옥, 뭐, 이런 후배들이 취재 갔다가 아니면 다음에 홍성현 국장님, 괌에 가서 돌아가신 형님, 뭐 이런 분들. 다음에 조카가 먼저 죽었어요. 사촌의 아들이지만 선홍이. 그런 사람들도 이름을 다 적어보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죠. 거기에 이제 제가 결론이라고 생각한 건 결론은 살아남았다, 살았다. 그게 중요해. 결론은 살았다. 그러면 얻은 진리, 그 사경을 헤매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내가 살아난 거 그래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거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 첫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남았다.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 싸울 때에 지쳐져